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나름 높습니다만은 이 기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성민 코치의 얘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자, 조 코치님. 네. 박수. 저 뒤에는 저 버스커 버스커의 장범준 씨. 함께. 루키 루키. 레이싱 서킷에서도 이제 규정이 있고 깃발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. 녹색 깃발이에요. 경기 시작할 때 사고가 났을 때도 나오는 깃발이 있는데 그 포스트를 지나서 다음 포스트에서 이 깃발이 나오면 그냥 원래대로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깃발입니다.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깃발 중에 하나니까요. 기억해 주시고요. 레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깃발이에요. 그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. 그리고 이 깃발이 나오시면 추월을 하시면 안 돼요. 앞에 차량은. 축구는 치마 옐로카드 아니야, 옐로카드. 아, 네. 그러면 이제 바로. 이게 축구로 따지면 옐로카드예요. 흑백방기라고. 이게 옐로카드죠? 이게! 제가 타고 있는데, 한 바퀴 잡혔을 때 나온 깃발이에요. 우리 좀 볼 수 있겠네. 두 바퀴 잡히면은 두 번 보고. 계속 나와요. 코스마다 계속 그렇게 나오시대요. 계속 힘드시고요. 감사합니다. 스페인. 자, 이거는 오일기예요. 오일 기름? 네, 오일. 기름. 고장난 차량이 바닥에 오일을 넣는다. 미끄러우니까 조심해. 네. 이 깃발이 나오면 당신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수리하고 나가라. 그 표시예요. 저거 저건 많이 봤어. 저건 많이 봤어. 자, 많이 보셨죠? 많이 봤어.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아, 이게 컨트롤. 예,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이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영암 가서 우리가 네. 대회를 치러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도 틀에 네. 그걸 좀 미리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. 지금 영화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레이스 하실 때 이 코스를 이용하실 거고요. 여기서 잘 안 보이거든요? 아, 안 보이세요? 네. 안 보여? 하세요. 아니, 그래도 내가 준비한 거 있어요. 뭐 있어? 뭐야, 뭐. 아, 큰 거? 매주 이런 거 시켜, 이제. 오. 자. 이게 영암 코스입니다. 아, 멋있게. 눈에 확 들어오네. 이게 저 전남 영암 코스입니까? 네, F1 경기장.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 지금 이거는 풀코스예요. 네. 네. 풀코스를 타실 건 아니고요. 초록색 구간이랑 파란색 구간을 빠지실 거예요. 아~ 그리고 오렌지 이 라인과 이 하얀색 라인이 만나는 이게 쇼코스거든요. 패독. 여기가 이제 뭐예요? 패독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피트 이제 차량 셋업도 하고요. 팀들이 다 그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1번 코너예요, 여기가. 103km가 뭐예요? 시속. 시속 103km. F1이 U턴을 103km로 하고. 여기는 또 오르막길이에요. 이 코너를 잘 타셔야 돼요. 오르막이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또 불리하겠네요? 불리해요. 체중을 좀 빼면 되죠. 네, 빼셔야죠. 네. 아하. 드라이버들 다 대부분 보면 가끔 슬림해요. 이쪽 코너가 되게 위험해요. 마지막 코너인데. 요거를 복습하는 그런 겸 해가지고. 네. 이봉주 형님이 다시 한번 요걸. 아, 잘 들으셨을 거예요. 네. 사실은, 그래도 코스가 나오면은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근데 이거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코너, 네. 코너에서 얼마만큼 최단 거리를 도느냐. 아, 멋있다, 멋있다. 어디가 오르막이었죠? 여기가 오르막이죠, 여기. 어, 그렇지. 여기가 이제 오르막. 오르막. 특히 오르막 진짜 잘 타야 돼요.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아~ 오르막을 정말 그런데 빨리 올라가서 기름 내리막에서 이렇게 탄력 붙어가지고 284km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아, 근데 또 가서 사람이나 차나 차를 막다 이렇게 해서 뭐 아우디도 돌고 이렇게 한다. 사람은 어떻게 뛰어 돌아야 돼요? 사람은 그러니까 차는 뭐 또 틀리잖아요, 사람하고. 뭐, 아까 갔다면서요? 갔다면서요? 기차 가는 거지. 어디가 승부처라고 보십니까, 코스 중에? 아, 이 오르막이죠, 오르막에서. 오르막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? 조코치님, 네. 거기 승부처 맞습니까? 되게 중요한 코너 맞아요. 거의 근데 이제 추월이 많이 이루어지는 코너를 말씀드리자고 맞아요. 하면. 네. 이제 1번 코너. 그 다음에 고속 지나서. 네. 여기 보이시죠? 아, 거기가 승부처군요. 그러니까 오르막은 뭐 큰 승부처는 아니네요. 그래도 오르막 중요하죠. 내려막길을 빨리 가야 되니까. 네네.